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친구들이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이 시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멋지게 승리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설레임으로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친구 한 친구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친구 관계에서의 힘겨움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두렵고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이겨내는 우리 순전한 친구들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수줍음 많은 귀염둥이 청소년부 막내 소망이, 네일아트를 사랑하는 아리, 고1 수학을 미리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은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아비니, 수행 넘치는 춤쟁이 지민이, 온몸에 영광의 상처 가득 안고 꿈을 향해 뛰는 축구선수 선우, 대학 너 딱 기다려 열공 중인 고3 아영이, 이 귀한 친구들 모두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가정과 학업과 비전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봅시다. 아니에요. 누구보다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딱 맞는 진통제 하나만 주시면 제가 쓱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이런 거 말고, 아우 그런 거 싫어. 그냥 약 하나만 주세요. 아니, 어디가 아픈지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지요. 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병이 이렇게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약이나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내가 아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무례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도 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같이 앉아있냐면 세리, 그 시대 때 로마의 모든 이제 자금력을 끌어모으는 그런 세금 징수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세간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죄인들, 각종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들, 그리고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전 관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야 너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이거는 율법에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밥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가 무척 밝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만 이 의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의사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어이구, 그러네. 자. 기본적으로 하는 거 우리 혈압도 한번 세보고. 자. 오지. 이런 거는 왜 필요한가요? 세상에, 정상이네.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픈가요? 우리 폐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한번 검사를 쭉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야지. 옳지. 네 옳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아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라고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고쳐주시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이리 와봐 내가 다 해줄게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의 배를 열어서 수술하거나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아프니까 고쳐야 돼 라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이 아픈 거 고쳐 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런데 나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억지로 들어가서 야 너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너 지금 눈 나쁜 거, 너 지금 머리 아픈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은 야 너네 그거 잘못되었어 고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일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이지만 아픈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왜? 예수님이 틀렸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너네 틀렸어 이거 고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나와 나에게 나오며 내가 너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 내가 해줄게. 예수님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줄게 나오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분명히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고 예수님이 진짜로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거 그대로 들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내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나는 완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인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전부를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서 그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플 때도 많고 슬플 때도 많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예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하나님 건강하게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라 안에 하나님 건강한 자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축독 대신에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